저는 아직 나는 아직 엉덩이 근육이 없어서 안 느껴져 하는 분들은 하는 친구들은 안녕 얘들아. 오늘은 내가 반말 모드로 운동을 알려줄 거야. 예전에 전신 운동 루틴으로 보라미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이 녀석이 자꾸 횟수를 틀리고 중간에 쉬어서 자 하나 둘 팔꿈치 벌리고 셋. 나 지금 머리에서 피 나는 줄 알았다. 굉장히 재촬영 요청이 많았어. 전체 운동은 약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세 바퀴를 돌릴 거라서 약 30분을 예상하면 돼. 내가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진행할 테니까 잘 따라와야 돼. 자, 처음에는 백런지야. 백런지를 바르게 선 상태에서 한 다리를 뒤로 뻗으면서 런지 그리고 돌아와서 스탑. 총 10번 진행할게. 다시 앉고 내쉬면서 후. 내 몸의 중심부, 코어 근육을 계속 잡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같이 늘렸다가 다시 수축하고 키를 계속해서 위로 크게 보낸다는 느낌을 진행하면서 얹어줘야 돼. 앤 후. 마시고 후, 내쉬고. 엉덩이가 약간 뻐근해질 수 있게끔 양 엉덩이를 바닥으로 넓게 늘렸다가 가져와야 되고 지금 뒤로 넘겼을 때가 11개째. 이 상태에서 다리를 앞쪽으로 들어올릴 거야. 10개 간다. 다시 내리고 후.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지지 않게 골반은 계속 정면을 향하게 보도록 진행을 해주고 배가 계속해서 배꼽이랑 이 등 쪽이 납작한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어. 후. 엉덩이 운동이나 하체 운동을 할 때는 특히나 허리를 꺾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코어 근육을 계속 사용하면서 이 코어 버튼을 끄면 안 돼. 마시고 후! 하나 더. 나는 벌써 엉덩이가 아파. 반대쪽 갈게. 시작! 백런지 하나. 둘. 중심 잡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앞에 폼롤러라든지 의자라든지 벽을 잡고 진행해도 되고 같이 사는 누군가,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남편이나 뭐 와이프가 있다면 그들을 잡고 진행해도 괜찮아. 다시 앉고 10개. 지금 보면은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이쪽 엉덩이를 늘리고 있는 거야. 늘리고 스트레치. 다시 수축. 다시 이제 뒤로 늘렸다가 다리 앞으로 들면서 하나. 자, 엉덩이 늘렸지. 수축하면서 얘네 다리가 반대쪽이 올라와. 다시 늘리고. 아, 말을 짧게 하니까 조금 편하긴 하다. 실제로 나는 주변 가까운 지인들을 같이 운동을 파트너 운동하듯이 또는 원포인트 레슨 하듯이 많이 해주거든. 후. 가끔 이렇게 더 친근감 있게 내가 반말로 운동을 같이 해주도록 할게. 다시. 아, 와이드 스쿼트야. 자, 엉덩이를 푸셨으면 이제 안쪽 허벅지 차례고 안쪽 허벅지를 쓰면서 엉덩이도 같이 늘려줄 거야, 우리는. 무릎 열었고 한 번에 키를 세우면서 업. 다시 무릎을 옆으로, 최대한 옆으로 늘렸다가 키 크게. 발은 흔들리지 않을 거고 발 위에 무릎이 안전하게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향하게 열어줘야 돼. 오픈. 엉덩이는 뒤 아래쪽을 향해서 활짝 열리고 무릎은 옆보다 오히려 뒤쪽까지 내가 열어준다는 느낌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 정수리와 꼬리뼈는 반대 방향으로 늘리고 일어나면서 꼬리뼈는 더 아래로 정수리는 더 위로 늘려줘. 옆구리도 계속해서 길어지는 느낌 적용시키고 골반이 너무 무너지지 않게 20번 할 거야. 자,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등이 굽거나 어깨가 말리는 거를 방지할 수도 있어.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두 다리를 벌리고 있기 때문에 한쪽 다리는 열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접히고 같이 열었다가 같이 무릎을 펴면서 세워주는 그 타이밍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내 운동을 하면서 자세 교정 효과도 있고 몸이 틀어지지 않게 오히려 조금 더 바르고 예쁜 자세가 갖춰질 거야. 마시고 마시고 두 개 더. 하나 더. 자, 뒤에 뿌셨고 안쪽 허벅지 했어. 이제 옆 반대쪽으로 가볼게. 안쪽 허벅지의 반대. 자, 사이드로 뻗어서 중심을 잡아두고 옆으로 다리를 들어볼게. 내가 보람이 할 때는 이렇게 손을 잡아줬는데
옆에 벽이 있다면 벽을 밀어내는 느낌과 얘를 뻗어주는 느낌을 동시에 쓰면 이렇게 반대 에너지를 쓸 수가 있거든. 마찬가지로 옆구리를 짧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길어지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20개 할 거야. 키가 커져야 되니까 앞쪽으로 숙여지지 않게끔 골반을 활짝 펴고 몸을 조금 더 내가 계속 위로 세운다고 또는 앞에 거울이 있다면 거울을 보면서 몸을 계속 늘려줘. 자, 이렇게 든 상태에서 바로 뒤로 가져가는 거야. 원을 그려서 그 상태에서 뒤로 다리를 들어줄 거야. 후! 다시 20개 밸런스 잡으면서 이 상태. 근데 이때는 상체를 약간 숙여줄 거고 이 레벨에서 엉덩이 근육이 사용될 수 있게 같은 쪽 손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쪽을 향해 엉덩이를 눌러주면은 엉덩이 근육이랑 다리가 처지면서 근육이 약간 올라붙는 느낌이 들거든. 저는 아직 나는 아직 엉덩이 근육이 없어서 안 느껴져 하는 친구들은 나름 이거 꾸준히 해봐. 그러면은 언젠가 그 엉덩이 근육이 느껴질 거야. 왜냐면 반말이랑 존댓말이랑 헷갈렸어. 그래서 몸도 약간 놀랬어. 다음 반대쪽 갑니다. 간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안쪽 허벅지에서도 지금 스트레치가 일어나고 있다? 옆 근육은 수축이 되지만 기랑근인 안쪽 허벅지는 지금 같이 늘어나고 있어. 때문에 골반에서 다리를 정말 빨리 보내줘야 돼. 빨리! 스탠딩 레그는 바닥을 눌러내면서 양쪽 골반을 같이 바닥에서 멀리 위로 뜯어내야 된다. 키 커지고, 키 커지고. 벽 밀어내도 돼. 후! 자, 든 상태에서 뒤로 보내. 그 상태에서 하나, 둘, 이렇게 보여줄게. 셋, 넷, 다섯. 중심을 잡는 방법도 있어. 요렇게. 후. 절대 허리 꺾지 않고 엉덩이가 차오르는 느낌으로 엉덩이 근육이 밑에서부터 위까지 예쁘게 봉긋하게 차오른다는 느낌을 사용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 아우! 플랭크 20초씩 3세트 간다. 준비 시작. 자, 지금부터 플랭크 명상 타임이야. 모든 코어 근육을 끌어올려서 내 몸과 내 정신이 약간 뭐라 그러지? 교신하는 느낌으로 일치시켜야 돼. 딴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의 근육에 집중해봐. 아, 자, 5초 있다가 바로 플랭크 간다. 3세트. 다시 간다. 고! 자, 등을 너무 마는 거, 꼬리뼈 너무 마는 거, 허리 너무 꺾는 거 모두 다 좋지 않아. 정수리부터 뒤꿈치까지 일직선으로 최대한 맞춰서 진행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약간 친절하게 존댓말을 하면서 킹을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안 하던 반말을 하니까 내가 지금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 몸과 마음이 일치가 안 돼. 그래서 운동이 갑자기 더 힘들게 느껴져. 안 들다. 자, 바로 누워야 되고 우리는 V시더블 할 거야. V시더블은 뭐냐? V모양을 만들면서 올라오는 거야. 자, 만세했지. 하나, 둘, 셋. 후, 요거야. 다시 만세했다가 후, 가능한 범위까지만 올라가면 돼. 진짜 부위 만들고 싶으면 올라와서 이렇게 부위 만들고 그 다음에 내려가도 돼. 근데 난 안 할 거야. 내가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진짜 내가 느끼기에도 힘든 거거든. 근데 힘든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을 내가 또 말리고 싶지가 않거든. V 모양. 아이고. 자, 다음은 크리스 크로스인데 여기서 모았지? 머리 뒤에 깍지했지? 바로 하나, 둘, 셋. 내가 보람 시킬 때 천천히 열게, 빠르게 열게 했더라고. 근데 이거 너무 힘들어.
이게 상체를 트는 것도 중요한데 이 뻗는 쪽 다리 엄청나게 뻗어줘야 돼. 자, 빠르게 간다. 하나, 둘. 빠르게 못해 너무 힘들어. 브로버 미안해. 후, 이게 시킬 때와 할 때가 다르다니까? 아, 자, 슈퍼맨 갈 거야. 슈퍼맨. 바로 뒤집어서 슈퍼맨이 이거야. 팔, 다리를 동시에 드는 거. 화이팅. 하나, 둘. 자, 허리 꺾으면 안 되는 거 알지? 허리를 꺾으면 안 되고 우리는 코어 근육을 리프트 시킨 상태에서 내 몸의 속근육으로부터 사지를 뻗어나가야 돼. 허리 쓰면 안 돼. 내 보금이들은 허리를 과하게 쓰거나 관절을 쓰는 게 쓰면 안 되지. 보금이니까. 아, 너무 힘들다. 자, 10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서 플랭크였으면 좋겠는데 마운틴 클라이머. 우리 마운틴 클라이머 간다. 시작. 하나, 둘, 셋. 으뜸아, 나는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마음껏 해. 나는 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씩 후, 후. 아, 몇 개 한 거야? 아, 후. 너무 힘들다. 자, 10분? 너무 오래 걸렸는데? 이걸 2세트 더 해야 된다고? 보람아, 미안하다. 오늘 두 번 정도 더 사가야 할 것 같은데 미안해. 하, 이게 궁금해. 하면 안 돼. 자, 간다. 바로 간다. 휴식 시간 없어. 자, 백런지 가져오고. 오, 엉덩이는 확실히 가벼운 것 같아. 확실히 1세트를 하니까 이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엉덩이를 쓰는 느낌, 근육을 쓰는 느낌이 훨씬 더 잘 올라오고 있어. 후. 이 잘 올라오고 편해졌다는 게 절대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아, 이게 운동이 약간 좀 이질적인 것 같아. 뭔가가 쉬워지면 뭔가가 불편해지고. 후. 자, 이렇게 반대 손으로 터치를 해줄 거야. 후. 후. 로테이션 근육을 같이 쓸 거고 스탠딩 레그의 엉덩이도 힘들 거야. 후, 후. 두 번째 세트이기 때문에 약간 강도를 올려보는데 세 번째 강도는 또 내가 줄일 수도 있어. 다 내 맘이야. 후, 둘, 후. 자, 다리를 뒤로 보내는 것보다 이 엉덩이를 뒤로 보내는 게 중요한 게 백런지야. 다리만 뒤로 보내면 이렇게 되거든. 엉덩이가 같이 가야지 이렇게 다리랑 같이 전진. 실제로 다리는 뒤로 보내지는 것보다는 엉덩이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느낌. 자, 이제 다리를 들면서 터치. 약간 트위스트 해주는 느낌이지만 그 트위스트가 강하진 않아. 후, 안고. 후. 지금 약간 한 10km 달리기를 한 것 같은데. 후. 내 현재 심박수 최고 심박수 158까지 갔었어. 후! 너무 힘든데? 저 와이드 스쿼트. 아, 힘든다는 소리만. 나도 힘들어. 나도 사람이고. 그래서 가끔 나한테 있잖아. 나한테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나는 힘들면 힘들다고 할 거야, 앞으로도. You know?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나도 똑같이 스쿼트 100개도 힘들고 500개도 힘들고. 아, 힘든 자만 그만. 우린 할 수 있다. 지금 절반 아직 못 왔고 절반 더 가야 되는데 화이팅. 와이드 스쿼트 20개. 내가 왜 오늘 유독 더 힘들어하냐면 이 앞에 운동을 이미 두 개 더 찍었거든. 그래서 나는 오늘 살이 빠질 것 같아. 나도 살 빼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이거 영상하고 전신 운동 루틴 40분짜리 한 번 더 하면 돼. 그 다음에 20분짜리 데일리 운동을 한 번 더 해주면 돼. 그럼 나처럼 나도 살 빠질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바로 될 거야. 아, 내가 진짜 아, 오늘 말이 너무 많네. 투머치 토커가 됐는데 실제로 나는 말이 되게 많아. 나도 알거든?
내 버금이들도 알고 내 친구들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아. 근데 말이 많은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심심하지 않잖아. 그치? 우리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 우리 지금 동지애를 느껴야 된다고. 뒤로 보내. 이번에는 약간 사선으로 진행을 해보자. 그러면 딱 둥근에서 빡빡 근육이 올라오는 느낌이. 빡빡하니까 계란형이 생각이 나네. 우리 계란이가 철원에 가서 자꾸 나 보고 싶다고 연락하는데 내가 날이 따뜻해지면은 철원에 좀 놀러 가야 되겠어. 반대쪽 간다. 자, 1세트보다 지금 두 번째 세트가 훨씬 더 속도감이 있고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 3세트 때는 속도감을 좀 더 늦출 거야. 왜냐면 더 운동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3세트를 한다고 해서 그 한 세트를 똑같이 하면 지루하잖아. 근데 속도감을 준다든지 속도감의 변화를 준다든지 또는 횟수 카운트를 약간의 변화를 준다든지 하면은 이게 이 3세트가 다 다른 운동으로 내 몸에선 인지가 될 거라고. 내가 운동할 때도 다른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쨌거나 우리 지금 절반 정도 온 것 같아, 탁. 하체는 이미 지쳤는데 이제 우리 사이드 안 했어. 플랭크 20초 3세트 화이팅! 이번엔 이쪽으로 해야 됐다. 자, 화이팅! 발로도 꽉 바닥을 눌러서 뒤꿈치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뒤꿈치 쪽으로도 정수리랑 반대로 보내는 힘이 있거든?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 후. 사랑해, 너희들. 아이고. 후. 나는 진짜 너네들을 사랑해. 너네들아, 그거 알아?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이 운동은 다 많이 해봤잖아. 그러니까 다 운동이 익숙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같이 운동하는 친구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네가 알고 있는 운동 동작을 그냥 몸으로 하고 좀 즐겨봐. 운동은 강박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즐겨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V-sit-up 할 때는 나도 못 즐겨. 그렇기 때문에 잠깐 조용히 해볼게. 후! 후! 셋! 넷! 다섯! 다섯 개 더! 하나! 둘! 업한 상태에서 이번에 먼저 빠르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느리게 하나, 둘, 셋, 넷, 다리를 멀리 뻗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슈퍼맨. 자, 슈퍼맨 20개. 하나. 조금 더 높이 올려보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들었던 높이보다. 모든 동작을 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가지 동작 중에 한두 가지 동작에만 평소 내가 했던 것보다 약간의 챌린지를 줘도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인데, 내 몸에. 높이 들려고 했다고 또 허리 꺾으면 안 되고 배꼽에 힘 주고 어깨 편하게 두고. 다 아직 안 한 것 같아. 들고 업. 이렇게 남았지. 두 개만 더 해보자. 자, 마운틴 클라이머.
발볼 딱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랫배 힘 꽉 주고 허벅지 안쪽 조이고 팔꿈치 부드럽게 1cm 접어두고 가슴 내밀기 빠르게 빠르게 다 한 것 같아. 아. 와, 시간 줄였다. 시간 줄였어. 한 세트 더. 자, 다시 우리가 첫 번째 한 세트 한 것처럼 좀 천천히 근육을 약간 즐기고 느끼면서 진행을 해볼 거야. Are you ready? I'm ready. Let's go. 하나, 무릎 뜰 거야. 동작 막 바꾸기. 둘, 셋, 후, 넷, 후, 다섯, 후. 무릎을 그냥 드는 게 아니야. 약간 니킥을 날리듯이 내 복부를 가격하는 느낌으로 후, 이런 식으로. 하나, 후. 여기 앞에 상대방 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열 개 더. 아까 백런지만 했던 거에서 이 니리프트 동작을 그냥 20개 하는 거지.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게. 앞발의 체중을 잘 견디면서. 아, 나는 이 백런지가 진짜 너무 힘들어. 왜냐면 엉덩이를 너무 많이 쓰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나한테도. 이게 내가, 아, 힘들어. 화이팅. 그러니까 마지막 세트 때는, 아, 이 동작 끝났잖아? 오늘 더 이상 백런지 안 해도 되잖아. 약간, 오늘 백런지 끝났다. 딱 클리어. 그걸 집중하면서 하면은 마지막 세트는 딱 힘이 잘 난다고. 스쿼트 1000개 할 때도 한 800개, 900개 되잖아? 그냥 내 몸이 스프링이야. 엄청 가볍게 툭툭 퉁퉁 튕겨나가는데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이고, 와이드 스쿼트. 내가 힘드니까 천천히 한다고 하고 자꾸 빨리 하는 경향이 있는데, 와, 화이팅. 안쪽 허벅지, 엉덩이 같이 늘리고 지그시 근육을 늘려줘. 다시 한 번에 꽉 쥐어서 리프트 시켜줘. 다시 늘리고 쥐어짜고. 쥐어짜지만 못생기게 근육을 꽉 움켜쥐는 게 아니라 우아하게 펼쳤으면은 다시 우아하게 들어올리는 거야. 마치 내가 지금 발레를 하는 건 아니지만 발레리나 선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누구보다도 우아하게 근육을 쓰려고 노력하잖아? 머리에 그 생각을 심기만 해도 실제로 내 몸은 그 생각하는 대로 같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 후. 그 에너지를 잊으면 안 돼.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는 오늘 그냥 스쿼트를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스쿼트를 통해서 몸도 다시 바르게 정렬이 잡힐 거고 체력도 높일 거고 정신 수영도 할 거고 호흡 공부도 할 거고 그러면은 스쿼트 하나로 얻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나는 매번 그런 식으로 운동할 때 임해. 자, 이제 사이드. 이번에 이쪽 먼저 해볼 거다. 자, 이렇게 팔을 뻗은 상태에서 팔도 뻗고 다리도 저쪽으로 뻗어보는 거지. 둘, 셋, 넷. 손은 이렇게 해도 돼. 다섯, 여섯. 이렇게 해도 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후, 후. 그래서 운동은 지루할 틈이 없어. 왜냐면 변형 동작이라 응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 스쿼트도 스쿼트 100개 루틴을 짠다고 하면은 나는 100개, 1000개도 나올 것 같아. 속도 조절할 수 있지, 발 보폭 조절할 수 있지, 앉는 깊이 조절할 수 있지. 자, 여기서 다시 상체를 살짝 숙여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20개 하자. 키 커지는 느낌 쓰고 후, 후. 배를 계속 쏙 집어넣어줘. 그래야지 우리가 허리를 보호하면서
엉덩이 근육은 더 강하게 쓸 수가 있어. 후. 아, 엉덩이 아파. 한 대 쭉. 후. 후. 키 커지게. 팔도 서로 멀어지는 느낌을 써서 약간 누가 팔을 양옆에서 잡아당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 봐봐. 그러면 진짜 목까지 시원하다. 스트레치를 느껴. 그리고 누가 내 목도 위로 뽑아주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져봐. 너무 힘들어. 엉덩이가 너무 아파. 자, 살짝 틀어서 가슴을 계속 전면으로 내밀어줘야 돼. 그러면서 복부 힘을 써줘야 되고, 이거 뭐 익스텐션 하나 하는데 이렇게 신경 쓸 게 많냐 해도 어쩔 수 없어. 우리 몸은 2D가 아니잖아. 다각도에서 전신을 신경 써줘야 돼. 몸만 신경 써도 좋을 텐데 이게 머리까지 써야 되니까 이게 좀 힘든 것 같아. 자, 167 찍었네. 플랭크 간다. 고! 후. 자, 내가 항상 플랭크 할 때 명상을 하곤 하지. 내 몸과 마음을 지금 이 상태에다 머무르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힘들어? 5, 4, 3, 2, 1. 호흡에 집중하고 안쪽 허벅지 한번 꽉 조여볼래? 그리고 뒤꿈치가 벽을 밀어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하지 스트레칭까지 돼서 더 힘들어. 5, 4, 3, 2, 1. 와우. 화이팅! 플랭크. 보통 일이 아니네. 거의 다 왔어, 얘들아. 우리 이제 조금만 하면 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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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이시더. 나 다리 이번에 올려놓고 할래. 이거 좀 쉽게 가자. 자, 손 뻗었지? 이렇게 짧게 가면 돼. 발 터치할 수 있는 사람 터치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방귀인 거 아니고 여기 뒤에 바람이 이렇게 눌리면서 소리가 나네. 나 아니야? 네, 아닙니다. 진짜 아니야. 웃지 마. 아, 너무 힘들어. 자, 이제 크리스 크로스인데 크리스 크로스 바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깨다. 자, 슈퍼맨. 자, 간다. 얘들아, 두 동작 남았어. 대박, 대박, 진짜 대박. 하나, 둘. 봐봐, 몸이 이렇게 가볍다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아, 이게 진짜 운동할 때. 심리적인 그 마음이 주는 마인드의 힘이 어마무시한 것 같아. 마지막이니까 10초 버텨. 팔다리 서로 찔러. 뻗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이니까 열 개 더. 알겠어. 30분 했대.
173. 끝났어. 오늘 스트레치 없고 얘들아 쓰고 있고 진짜 너무 힘드니까 물 한 잔 마시고 우리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내가 친구처럼 느껴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이 영상으로 왔으면 좋겠어. 안녕. 와, 나 너무 힘들어 지금. 다 죽겠거든?